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 각도 너무 오랜만이다. 어떻게 누구부터 소개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힌님입니다. 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 그러게요. 아이고. 제가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죄송합니다. 잠깐 주무실 수도 있다는 점. 네, 잠 못 자가지고 요즘에 그 갱년기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혜님 언니가 하자 하셨어요, 그래도. 이거는 누가 해줬고 저희가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왜? 아니 왜? 혹시나 혜님 언니 피곤한데 두바이 좋고? 근데 나는 심지어 만들어보지 않고 두 분이 만들었으니까 나 심지어 대왕으로 하자고 하신 거예요, 제가 뭐든지 조그맣게 할 줄은 몰라요. 그게 좋아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쨌든 만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아유, 사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간만에 이제 카메라를 틀게 될 텐데 그냥 또 밥 먹고 막 그냥 그렇게만 하기에는 맞아요.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찔리는 막 그런 거 있죠, 막. 그래서 요즘에 그럼 만들 게 뭐가 있나 해서 두바이 초콜릿 한번 물을 좀 확실하게 닫아볼까. 근데 제가 두 번 만들어봤어요. 오, 많이 만들어봤네. 영상에서는 하나를 보여드렸고 하나 못 보여드렸어요. 왜 못 보여드렸을까요? 첫 번째 거 성공하고 두 번째 거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렵고 원인을 몰라. 나는 내가 실패했던 이유는 초콜릿을 생각 없이 다크로 두껍게? 안 하고 달달한 거라서 너무 달았고 너무 두껍게 해서 초콜릿을 좀 얇게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화다이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초콜릿 두껍게 하고 이거를 많이 근데 너무 얇게 하면 부서진다? 그렇겠지. 그게 맞아요. 기술이겠지. 해볼까요? 시작해봅시다. 그러면 한 분이 이거를 누르르 해주시고 제가 이거를 자르고 하고 제가 해볼게요. 카메라 볼게요. 그래요. 제가 이거 녹일게요. 딴따딴따딴딴. 근데 그럼 이거 일단 얘네들 다 섞어요? 같이? 그냥 그니까 일단 얘네 하세요. 예. 가위로 할까? 에? 이거 가위로 할래. 아니요 아니요 엄청 치잖아요 그럼. 안 쪄요? 난 가위로 해봤어요. 그럼 해봤겠죠? 믿어줘요.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언니. 언니 믿어줘요. 언제 또 해봐요. 이게 내비둬요 그냥. 그럼 일단 버터 반 개를 후라이팬에 미리 녹여놓을까요? 네 제가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정도만 그냥 뜯을게요. 네. 저 맛있는데 버터 이진이 버터. 이진이. 아 네. 특별히. 아우 감사합니다. 제 카드 아니니까 비싼 걸로 시켜줬어요. 잘했어요. 그래서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아, 어떻게 지냈어요? 뭐랄까. 그 나 언니 그래서 봤어요. 저 언니 번지 점프하는. 나도. 아 언니 근데 금방 키웠는데. 근데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 과정이 다 안 담겼어. 맞아. 그래서 언니 되게 빨리 뛴 것처럼 나오던데. 나 한 세 번 정도 움찔움찔해서 기다려줬는데 한 번밖에 안 들어. 그니까. 와 진짜. 근데 영어를 진짜 안 되니까 호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모노 하는데도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러면 하고 만다. 아 그분 잘생겼던데? 아, 딱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 야. 얼굴을 언제 보고 앉았냐. 난 죽게 생겼는데. 선영이는요? 아 중국에 갔다 왔어요. 어제 귀국을 어제 했습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 약간 쇼츠 같은 거 촬영하러 갔는데. 벌레도 먹었어요? 벌레 안 먹고 개구리 먹었어요. 스토리에 개구리 허거 먹었다고 올리니까 사람들이 뒤에 맞다? 물어봤어. 맞아 지금. 나는 진짜 개구리 때 변하다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 보는 순간 바로 떠올랐잖아. 저 어제 가발 썼어요. 그래 나도 봤어. 그냥 문득 그냥 단발머리에 검정색 머리 내가 하고 하면 어떨까를 그냥 갑자기 생각했는데 쿠팡이 있는 거야. 바로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 2만 원인데? 그럼 써봤죠?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잘라볼까 싶은데 사실 보지 못했어요. 보였을 생각해서 자르시죠. 이런 잔악기들. 근데 딱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냄새가 특이하다. 그래야 돼. 근데 언니들 두바이 원주 안 드셔봤죠? 네. 진짜 맛있는데. 가지고 와야죠. 없어요. 당근마켓에서 구해야 돼. 아니다.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는. 그게 맞겠다. 원주는 못 따라가지. 맞아요.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 그거 그냥 두바이 발판됐잖아요. 커지게 됐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중국도 보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가지고. 맞아요. 항저우에서 상하이까지 2시간 반 걸리거든요. 디즈니랜드에 그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거 하나 먹으려고. 야 그거 엄청 커. 나는 그래서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걸로 산 줄 알았더니 진짜 그 크기더라. 그쵸. 신기하더라. 그거 맛있어. 다 먹었어? 그거 다 녹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다. 아 이거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뭐라고? 신기하죠? 빵이야? 영상을 확인하세요. 아이씨. 주무시고 오실래요? 아니요. 좀 주무세요. 혹시 오늘 제가 할게요. 주무세요. 저 그냥 저 너무 안 지금 혜님 언니 요즘에 잠을 못 자신대요. 좀 앉아 계세요 언니 진짜로. 이제 이거 초콜릿 좀 다 할까요? 아니 이거 다 섞고.
아버님 이거 손대도 두고 막 두드면은 좀 부안이 불안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담가면 되는 건데. 우리 언니 피곤해서 어떡해요. 주무세요. 오 색깔 많이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와 진짜 중탕 이런 중탕 진짜 오랜만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 너티의 100% 피스타치오 크림입니다. 야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벌써 4만원이 들어갔고요. 이게 피스타치오 크림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자 살짝 보드러우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여보세요. 과한디 역시.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찐이야 찐 찐. 정말 보니까 창피하다.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꼬시고 싶어.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맞아요. 여기다가 네. 그 각자 저 이름 같은 거 쓰실래요? 어 재밌겠다. 오 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다. 아 아 안 녹 덜 녹아서? 덜 녹았나? 빨리 써 빨리 써. 도 아 도 나구나. 에. 너무 굳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다. 아 진짜. 오늘 하트도 그려줘야지. 잘 쓴다. 락을 이제 뭐 이렇게 리을 한 명, 누구 한 명.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세요. 제가 하세요? 네. 아 진짜 저한테 맡겨 되겠어요? 거꾸로 봐요. 나 생각이 있어. 네? 락이에요. 진짜로 너 뭐 하는 걸까? 해투시락. 어? 뭐라고? 해투시락. 아 오. 락 못 하겠어. 이게 설마. 응? 괜찮아. 자 이거 이거. 디자인이요, 디자인. 다 생각이 됐었어. 화이팅! 할 수 있다? 뭐야? 망쳤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산 거 같아. 선영이가. 아이씨. 근데 욕심부리네, 욕심부리네. 언니 안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같아. 아니, 나는 조금만 했지. 이런 게 뭐야? 락. 해도 하나 그려줘. 안 되지 마. 어떡해. 여기 내가 할 의미가 없잖아. 무서워. 잘했네. 갈게요. 예. 약간 어느 때보다 진지해 지금. 이게 항상 진지했어요. 맞아요. 그 시대 움직임. 저거 뭐야? 자, 이거 그만 움직여. 왜? 왜? 이쪽에 움직여. 글씨가 없어졌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뭐 색깔로 해도 되지 뭐. 아, 또 그럴 매력이 있어. 자, 1분 있겠습니다. 아, 2분이면 돼? 금방 붙지 않을까요? 혹시 본인이었니? 아니요. 제가 뭐 가능성 있어요. 근데. 내가. 고도도! 좋아요! 오! 무슨 진흙 같아. 너무 신기한 질감이야. 근데 이거 진짜 쌀만하네. 어, 진짜 이 제육감이 얼마야 되지? 그럼 이제 이거 초코 치고 다시 이제 초코 위에 넣자. 초코 지금도 다 해도 돼. 해도 되지 않을까? 몰랐는데. 아니 이거 해보는 방법을 한 거 아니었어요? 해봤어. 어, 섞이는 거 아니고? 안 돼. 아이, 진짜. 굳어. 아이, 진짜. 저 부분 똑바로 기억해놔. 저 부분은 선영이 거 봐. 무슨 소리가 있는 부분. 오, 달라. 오, 달라. 달라. 야,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초콜릿 지금 딱 맞겠는데? 그러니까, 좀 딱 맞겠네. 됐어. 완벽!
갑니다. 굳으면 돼요. 밥 먹고 봅시다. 이제 밥 먹고 딱 먹으면 되겠네. 진짜. 여기만 한번 닦고 냉장고에 넣죠? 좋아요. 아, 잠시만요. 야하, 와, 얼마인다, 이렇게 먹는 거. 왜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먹는 거. 그러게요. 아,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각자 뭐부터 먹을 것 같아요? 전 치즈. 언제? 치즈, 치즈. 아, 그래요? 그게 맞겠다, 근데. 치즈 넣으니까. 뿐이가 아, 그 안양 가더니. 여기 오기만 오기만 하는 걸 먹어가지고. 잊었네, 제가 잊었어. 아, 오랜만에 짠 하나요? 같이 그냥 먹자, 우리 두 방.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겠어. 네, 돈까스 맛있지. 저도 한 부침면 30분 걸려요? 이거 먹으면 되겠다 뭐? 먹고 지우면 딱 될 것 같은데? 기대된다. 왜? 왜 이렇게 묻은 거 없나? 아 맞아, 언제 또 초콜릿에 거기 묻혔대? 매력점. 대단해.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야. 그래서 초콜릿 묻어서 옷 바꾼 거예요. 옷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이게 한님 언니 픽이고요. 이게 제 픽? 이거는 신이 언니 픽. 어머 너무 이제 진짜 보인다. 김치 매니아 저기 시키신 분. 치즈 매니아 시키신 분. 나는 보양식. 요즘에는 먹방 뭐해? 뭐 찍어? 태그에 맛있게 먹은 거. 초콜릿 빼놓고. 어 씨 어떻게 했지? 이거 빼고. 보들보들 치즈 볶음면이랑 라면이 왔거든요? 보들보들 치즈 라면이랑 국물이 있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팔다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날부터 안 팔고 해외에서만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들보들 치즈 볶음면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 그게 해외에서만 팔았나? 그것도 그랬는데 이제 하도 인기가 많고 약간 역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온 거죠. 아 맛이 어때? 느끼해? 너무 맛있어요. 치즈볶이랑 불닭이 딱 그런 맛이에요. 어? 매워? 볶음가? 매워요. 오 그럼 좀 괜찮겠다. 매워요 매워요. 생각보다 많이 먹어. 저는 최근에 일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가나안덕이라고 오리 노스구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단골로 우리 굴에 갔을 때 돌판에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우리 그런 느낌을 이제 숯불에 구워 먹는 거거든요 또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죠 되게 건강한 거 좋아해 맞아요 그래?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는 둘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계속 같이 가고 싶다는 거야 그때 부산에서도 우리 애가 추천해준 거 같다 거기서도 얘기했어 거기서도 아 일단 거기 가야 되는데 오케이 언니는요? 최근에 가서 먹었던 데가 있는데 칼국수집인데 앞집 분들 추천으로 가게 돼서 먹었는데 해물칼국수랑 해물찜하고 해물전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안녕에 같이 내려가서 사니까 어때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좋네? 진짜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원래 여기를 알아봤잖아요. 언니랑 같은 나이. 근데 거기 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약간 집주인분하고 뭔가 안 맞아가지고 집이 거기밖에 남는 게 없어서 거기 갔으니까 나는 전혀 엄마의 도움을 받으러 가고 간 게 아니거든요. 안 갔으면 큰일 났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능숙하신 분이 한 번 봐주시는 거죠. 그것도 믿을 만한. 두 명이나 더 키우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가끔 도님이랑 같이 미팅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님이 혼자 케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엄마 찬스가 그리고 그냥 평소에도 좋아. 애기랑 하루 종일 같이 놀잖아요. 그럼 미쳐버려요. 난 너무 심심해서 우리가 걔도 심심해해. 그리고 딱 사람 한번 샥 바뀌어주잖아.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해.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만난 것도 아니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가지고 촬영도 했어. 하고 했는데 말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 지켜보고 공지를 남기고 맞아요. 어찌해야 되나 맞아요. 진짜 고민 많이 해. 근데 계속 글로만 남기기도 뭐 하고 그래서 네.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편집자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편집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찍어서 드렸는데
좀 뭔가 좀 늦어지는 이슈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뭔가 연락받는 연락이 아예 안 돼버려가지고 이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와 이게 다 꼬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럼 좀만 기다릴까? 우리 공지 올리는 것보다 좀 있으면 올라가잖아. 맞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 영상은 뭔가 너무 뒤로 올리기에는 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걸 알게 되고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그게 한 2주 전인 거죠. 왜냐면은 저희 생각에는 이제 햇도시락에 이제 꼬김 분들 너무 기다리게만 해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의 원래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실제로 근데 저 같아도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고 싶으니까 올렸는데도 어쨌든 영상 그러고 나서 올려드린 게 없잖아요 지금. 선물처럼 다가온다 했는데 선물은 무슨 그러니까 끝먼지처럼. 그러니까 저희의 원래 계획은 선물처럼 다가오는 게 진짜 꼬김이 분들한테 선물이다 이런 의미였는데 오히려 그게 역으로 아 이분들을 오히려 더 기다리고 힘들게 좀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희망 고문을 드리는 우리가 그 상황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게 어쨌든 이 친구들은 제 결정에 제일 큰 언니다 보니까 또 제 결정을 또 좀 따라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저도 이제 큰 결정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조차도 이제 조금 뭔가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체력과 뭔가 제 상황들 개인적인 일들 그런 게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아 이 친구들도 각자 이제 채널도 또 중심으로 또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상황으로 좀 많이 더 변했고 그리고 저희가 세 명이서 같이 하는 거고 사실 채널 자체 그 의미가 저희가 진짜 행복하고 재밌고 여자였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당연히 누구 하나나 누구 하나라도 누가 억지로 한다거나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되게 뜨문뜨문 올라간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서야 되는 만남이었거든요. 그걸 촬영하려면 맞아요. 아 그래서 한창 땐 저희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 기본이었어요. 한 번은 무조건 기본이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그때 한창 저도 줄 서실 때 막 들어가고 할 때는 진짜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맞아. 일을 안 본 거였죠. 맞아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진짜 체력 좀 땡겼었던 게 약간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 건데 또 요번에 주선 식당 들어가면서 와 이번엔 못하겠다 조금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의견을 나눴고 아 그러면 각자 채널에 조금 더 체력을 비축하면서 신경 쓰자. 그래서 햇빛이랑 어쨌든 우리가 또 안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다 생각한 거야. 아니, 만날 수는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재밌게라도 하거나 아니면 솔직히 그냥 식사 자리에서 못 올리면 각자 채널이라도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는 좀 마무리를 짓고 싶잖아요. 그래서 몇 편을 더 생각하고 있었는데 편집자의 그런 이슈 때문에 뭔가 또 안 되고 왜냐면 또 편집자를 구하기가 좀 애매한 게 사실 그쵸 한 달에 한 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아이 그렇다고 내가 편집하자니 뭐 너가 편집 그것도 쉽지 않지. 그것도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했어요 저희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영상을 같이 쭉 그런 느낌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노력을 했는데 조금 그게 진짜 잘 안 맞던 게 너무 아쉽더라고. 맞아 되게 많이 아쉬웠어.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된 게 솔직히 오늘 두바이 초콜릿 만든 것도 제 의견이 뭐였냐면 그래도 이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쭉쭉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정체성이 그래도 여행을 잘 못 가긴 했지만 아무도 여행 그런 생각 안 하죠. 뭔가 우리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는 그래서 집에서 뭐 만드는 거 맞아 이게 좀 제일 마음이었잖아.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재밌는 거보다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좀 놀랬는데 아니야 언니 아직 몰라 오늘 되게 진지하게 해서 나는 그래서 이제 그래 두바이 초콜릿을 한 번이라도 만들고 끝내자 그러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우리 꼬깨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마지막 편 정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꼬깨미들을 원하는 걸 하나 정도는 또 한번 해보는 진짜. 게 어떨까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달아주시면 좋고 저희가 거기서 고려해서 한번 촬영을 이렇게 해보려고 크리스 뭐야 갑자기 울어? 안 울어? 뭐야? 연기야? 아니 갑자기 연기가 살짝 울컥했어. 다음 편은 우리 꼬깨미들이 원하는 네. 걸 좀 하고
그 다음 편이 아마 우리 연말쯤에 산발로 마지막을 인사를 되게 웃으면서 네. 즐겁게 끝내는 건 어떤가 밥 먹으면서 나는 다 같이 소통하면서 네. 뭐 어떤 게 즐거웠고 우리 뭐 추억을 되짚어보면서 어마냥 이렇게 1위부터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나는 이런 말을 왜냐면 나는 걱정되는 게 또 이게 올라가려면 솔직히 한 달 좀 또 걸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추석이 껴있고 그 편집자분도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전문 편집자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 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네. 돼가지고 또 마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네. 이게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네. 또 걸려요 그러면은 한 달씩 통 기다리시는 거 그러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커뮤니티 그래, 아니더라도 뭐 생방송 살짝 틀어서 우리가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이따 이런 게 올라갈 거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밥 먹고 네. 두발 초콜릿 먹고 창작 틀어도 괜찮아 한 10분 정도 틀어도 되지 않을까? 너무 귀여워 왜 저러는 거야? 좋아서? 근데 저렇게 해서 자기도 좋다고 발을 막 이렇게 밀잖아 저 발이 어찌나 센지 진짜 아파 아유 엄마 해도 엄마 몇 년 전까지 둘 다 엄마가 아닌데 갑자기 내 옆에 엄마 두 명이 엄마 두 명이 계시네? 다음은 언니 차례지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갑자기 아이 하니까 생각난 게 재밌는 얘기가 팬님 언니가 제 돌잔치 때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불화설이 생긴 거예요 저희 셋도 싫어서 근데 심지어 더 심했어 신이 언니가 그때 늦잠을 자서가지고 늦게 오셨어요 약간 살짝 늦게 왔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테이블 같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어? 왜 햇님 언니도 안 오시고 진짜 무슨 일 있나? 어? 이랬대요 진짜 그랬겠다 왜냐면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안 그래도 요즘에 햇도시락이 안 올라가는데 갑자기 햇님 언니도 안 오고 신이 언니도 안 오니까 어? 이상하다 시간 시작되는데 왜 그치, 안 오지?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인데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신이 언니가 왔을 때 다들 신이 언니한테 야 어제 무슨 일 했니? 다 나한테 갑자기 햇님 언니 늦는다고 했는데 왜? 이랬더니 아 그치? 별일을 언니는 왜 내가 그렇게 늦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너 미안하다고 아니 왜냐면 내가 눈 떴는데 12시쯤인데 12시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절대 안 갈 수가 없잖아 뭐 언니한테 그 전달받은 것도 있고 진짜 웃겼어요 식 끝나고 이제 전 이제 식 시작할 때 왔으니까 언니 인사를 못 했을 거 아니야? 식 끝나고 이제 신이 언니 발견했어 언니가 가서 신이 언니 진짜 미안해 늦잠을 자가지고 야 복장도 이러면 안 돼 진짜 미안하다 누가 봐도 방금 일어나다가 근데 팬분들 사이에도 이제 그 우리 사진 찍은 사진에 햇님 언니가 없고 이러니까 아 그러네 불화설이 있는 거야 나도 생방송 보충을 뉴질랜드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동안은 왜 안 가셨나요? 아니 저 뉴질랜드 갔다 왔잖아요 그게 뉴질랜드 일정이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근데 딱 그게 일정이 딱 겹쳤어 어떡해요 내가 언니한테 언니 안 돼요 돌잔치 보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럴 필요도 없어 그 생각은 했었어요 딱 날짜가 잡힌 순간 어? 뉴질랜드 돌잔치 못 가겠다 딱 그 생각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소원 남들 아니잖아 나 좀 슬펐는데 아주 슬펐지 나 근데 내가 안 갔으면 진짜 볼만 했겠다 야 완전 난리 났겠다 뭔가 이제 뭐 싸웠다 아 뭐 사진을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제가 여태까지 못 올렸어요 왜냐면 갑자기 그것만 올리기 또 이상하니까 아, 난 너무 그걸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포토톡 다 해놨거든요 그 집에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한이원이랑 이제 선영이가 잠깐 그 쉬고 있을 때 출산했을 때 근데 이제 저희 둘이서 촬영을 좀 했었던 그 기억나시죠? 그때 일산에 가서 저희가 일부러 선영이가 너무 보고 선영이 있는 자리를 해서 이제 사진 찍은 것처럼 제가 또 햇님 언니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햇님 언니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진 찍었어요 햇님 언니 자리 비워놓고 우리 둘이 이렇게 아, 기대하세요 제가 언니 번지 점프하는 것 같은 걸로 다 합석을 했거든요 미리 사진을 받아놔가지고 언니는 이제 저희 핫하는데 뒤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서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돌잔치 끝나자마자 그걸 포토샵을 해서 그날 바로 올리고 뭐 그러고 싶었는데 그 우리의 그 지금 상황이 내가 맞아요 뜬금없이 올리기 너무 그런 거야 뭔가 갑자기 웬? 이렇게 될까봐 나 저희도 뭐 어떻게 하지 않겠더라고 사실 개인 채널이나 그런 데도 가끔 댓글이 달리고 이제 메시지 DM도 오고 그랬는데 진짜 이걸 저희가 어떻게 설정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소심해 애들이 너무 다 소심해 아니야 근데 또 느낌이 달라 언니도 방송에서 말씀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래요? 근데 큰언니니까 좀 달라 맞다 생각해 난 뭐 막내가 내가 뭘 어떻게 해 난 둘째인데 뭐 어떻게 내가 제일 그래. 서울 꼴찌라고 뭐 내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올리지도 못하고 포토샵 해봤자 뭐합니까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뭐 웃기는 거야 지금? 몰라. 야, 정말 잘 보이는 거 기분 탓이야? 백자는 보기 진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야, 이거 뭐야? 사람의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안 보이는구나. 진짜 미쳤지 안 보인다, 해금. 다 녹았나봐. 뜨거워서. 하필. 하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우리의 해토시락은 선영이만 남나봅니다. 근데 되게 단단해 보여요. 근데 일단 속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야, 잠깐만. 나 불안해! 그래, 진짜. 알겠어, 알겠어. 가운데부터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근데 되게 깜깜거려가지고 이 이거 안 깨지죠 접시? 접시 왜 안 깨져? 아니 걱정 되게 세냐고. 아니 걱정돼 걱정. 저만 믿어. 진짜 걱정돼요. 이게 제일 믿음과 왕관한 말인 것 같아요. 저만 믿으세요. 어떡하죠? 선우 얘 칼 들 때. 오, 잘 됐네. 야 잘했네. 완벽하네.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이 야.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꼬독꼬독하다. 괜찮은데요? 살짝 두껍긴 한데? 어, 초코가 되게 짜름하네. 초코가 되게 쌉싸름하다. 근데 녹아. 맛있다. 카자이프가 지금 실시간으로 녹고 있어요. 근데 바삭바삭하니 맛있네. 괜찮은데? 초코가 조금 두꺼울 뿐. 난 개인적으로 초코가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서. 가운데게 맛있어. 이건 제가 언니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자, 아까 먹은 꼬개 꼬막김밥 중에 나는 피스 초콜릿이에요 여러분. 달라 달라. 아 이거 이 요 정도가 원래 오 맞아요. 그리고 얘가 초코가 지금 더 얇아. 이걸로 드셔보세요. 이게 뭐가 되냐고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아니. 갑자기 그냥 어 1분만 에 뚝딱 만드는 게 훨씬 잘 됐으면 이거. 그러게. 야 이랬으면 작은 거 만들었지 뭐. 달라. 너무 달라. 겁나 맛있어. 진짜? 응. 달라. 달라져. 오. 무말한 줄 알겠다. 얘가 너무 굳었네. 아, 그러니까 이게 녹아야겠네. 아, 그러니까 못말한 줄 알겠다. 너무 다르다, 식감적으로. 그리고 얘가 초콜릿을 얇게 됐으니까 결론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빵빵 얼어가지고 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요 살짝 이 질척한 이게 빠삭함이랑 만났을 때 다르네. 아 이렇게 막 두바이로 된 요즘 두바이 초콜릿 많이들 좋아하니까 두바이 쿠키 뭐 두바이 마카롱 뭐 두바이 뭐 크로와상 별거 다 있잖아요. 사실 원조보다 그런 게 더 눈이 많이 가서 그런 거 되게 많이 사 먹거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정석의 두바이는 제대로 먹어보지 않은 거지. 그 맛있네. 성공입니다. 어때요? 저희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리플 날릴 것 같은데? 아니 저 무슨 성공이에요? 왜 성공이 글씨를 여따구로 써놓고 두끼를 여따구로 해놓고 다른 거 1분 만에 만들어 놓은 거 먹으면서 맛있다고 해놓고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아니 초코 얇은 게 맛있네. 근데 저는요 두께는 선영이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영이가 이것도 선영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거와 얇은 걸 만들어 본 거죠. 그죠. 비교했다. 그리고 포장할게요. 언니, 그린 요거트 이거 초콜릿 얹어 먹으면 얼마 맛인지 알아요? 갖다 줄게. 뭐 그린 요거트. 나 먹어. 다 먹어. 손님 언니가 공감 드시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언니 드시고 싶으셨대요. 내가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숟가락. 아주 아기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이거 안 어울리네. 어? 아예 그 맛이 잘 안 느껴진다. 우리 역대급으로 디저트 소박하다, 그쵸? 얘 이렇게 소박하다고 할 수 없지. 안 먹는 걸 뿐이지. 종류가 많이 없긴 하지. 사람은 되게 크다, 아이. 그렇게 드시는구나. 아, 넘치니까 그때 넣어서. 어, 되게 특이하다. 원래 맛있게 아이 되게 예쁘네요. 추석 선물로 할게요. 진짜 달다! 우리 라이브 켜볼까? 지금 그러면? 응? 우리 이제 슬슬 라이브 한번 켜볼까? 라이브 켤까요? 켜보. 근데 일단 그 뭐야 라이브 아 해토시락 라이브잖아요. 그쵸. 해토시락 죄송해요. 해토시락 유튜브를 켜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저희 그러니까 방금 라이브를 1시간 정도 그러니까요. 네, 1시간을 했어요. 주저리주저리 또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에 아까 저희가 앞서 말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이제 라이브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는 저 두바이 남은 거 이제 썰어가지고 진짜 먹을 만큼 소분해서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간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이 이 다음 영상에 혹시 저희와 저희에게 보고 싶은 거 혹은 뭐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다뤄줬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뭐가 됐든 뭐가 여러분들이 됐든. 저희로서 뭔가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이 이제 쭉 달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취합을 해서 스케줄 다 맞춰가지고 뭔가 우리의 세 명의 케미를 제일 잘 보일 만한 일단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두 번은 더 촬영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오늘 한 거 그리고 생방송까지 해가지고 천천히 이번 연도 말 요즘 2024년까지 우리 즐겁게 마무리해 보아요. 네. 네. 슬프지 않게 재밌게 좋은 행복하게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많은 감정이 또 드는데. 아 정말 그렇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근데 갑자기 궁금하다. 꼬깃미들이 다음 영상 뭐 원할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아니, 그냥 나는 진짜 그냥 궁금하니까 우리가 얘기 안 하고 한번 댓글 보고 싶은 것도 있어. 야, 우리의 그 의사 표현이 없어야 돼. 뭔 말? 진짜 순수하게 꼬깃미들은 진짜 뭘 좋아하는 걸까? 약간 아니 눈물 나는 거 싶으면 어떡해요? 운동적이고 이런 거? 말하지 말랬지. 막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제발 선생님이 운전해서 뭐 어쩌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전 잘하잖아 이제. 몰디브는 안 간 게 좀 아쉽네. 어머, 조심해. 아우! 아, 그건 안 되지. 잘라주세요. 하시려면 좀 아까운 대로 부탁드려요.